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낙동강 벨트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상대적으로 험지라면서도 선전을 다짐했고 정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유세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거제 조선소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향해 엄지를 들어 보입니다. 가장 남쪽에서 확실하게 승리해 주셔야 대한민국 전체가 이길 겁니다. 지난 15일 부산, 울산을 방문한 뒤 열흘 만에 낙동강 벨트를 다시 찾은 이 대표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약속했습니다.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창원 성산에 있는 반송시장입니다. 민주당은 이곳을 비롯해서 경남 지역구 16곳 중 총 9석, 절반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사투리까지 써가며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기빈질 것 같습니다. 과반수를 반드시 해야 독자적으로 강력하게 신속하게 개혁 입법하고. 어제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차라리 없었으면 더 나았을 거란 표현도 썼습니다. 순식간에 망가지는 거 본 일 있어요. 차라리 없으면 낫지 않았겠습니까? 앞서 경남도당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 참석한 김기태 후보는 험지에 출마한 자신까지 승리하면 민주당 300석도 가능할 거란 취지로 말했습니다. 제가 이기면 민주당 300석입니다. 총선 일정을 이유로 두 차례 재판에 불출석했던 이 대표는 내일은 서울 서대문갑 유세 뒤 대장동 재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